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은 많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옷도 다 벗겨졌습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때렸느냐? 거의 죽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옷도 벗겨진 채로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는, 그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죽었는지 죽어가는 건지 이 사람이 볼 때 분간이 안 됐겠죠. 가까이 가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가까이 가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이 레위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열심히 봉사할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착한 사람, 교회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그렇게 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 그 반대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인의 근원은요, 구약시대에 북왕국,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아수르가 쓴 정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일제도 일본도 우리한테 그랬죠.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못쓰게 했습니다.
일본말을 쓰게 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시 개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민족 혼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자부심과 또 그들의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민족들을 포로로 또 잡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하고 다른 이방인들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섞여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결국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자, 순수 혈통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혼혈이 됐다. 그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말도 안 하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가 싫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데,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두 번 건너서 계곡을 지나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급한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들이 굉장히 멸시했던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다가가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34절에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소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덜 아프도록 이제 마취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아마 걸어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했는데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느냐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위에다가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습니다. 얼마 동안요? 그날 밤에 함께.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랬죠. 그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자 여기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비용을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냈습니다. 얼마를 냈습니까? 데나리온 둘을 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데나리온 둘을 줬으니까 20만 원을 줬다 이 말입니다. 2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뭐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근데 우리가 선뜻 아무도 모르는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 낯선 사람을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내 수중에서 돈을 20만 원을 꺼내서 이 주막에 주면서까지 그를 하룻밤을 함께 하면서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20만 원을 줬는데
비용이 이제 더들 수도 있죠. 그러면 더 든 그 비용 전부 내가 갚겠다. 내가 계산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유를 흔히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냐? 예. 그 아주 수준 높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제목부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인 것부터가 사실은 이 비유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또 목사님들조차 설교를 하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읍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100%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실을 본받아서 너희도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자 이 비유를 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나오기 직전 상황을 봐야 되겠죠. 29절입니다. 29절. 그 사람은 누구냐면 25절에 나오는 어떤 율법교사입니다. 어떤 율법교사.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든 목적이 너의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걸 우리가 알아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문맥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비유만 읽고는 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점을 맞춘 것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제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36절에 이 비유를 끝내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지금 이웃이 초점입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자, 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이제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렇죠? 자, 강도 만난 자가 있고 다 주고 갑니다.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한 사람은 도와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끝내시고 질문하십니다. 이 율법교사한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죠? 예? 누가 이웃입니까? 예, 여기 이제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37절에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랬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역할을 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세 사람 다 이웃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얻어맞아갖고 빨가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처럼, 자기 몸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밀양에 사는 사람인지 서울에 사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밀양에서 지금 누가 맞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 사람이 밀양 사람일까 아닐까? 밀양 사람이면은 내가 도와줘야지. 왜? 내 이웃이니까. 서울 사람이면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가곡동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곡동 사람인가? 안 그러면 삼문동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걸 따지고 도와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도와주겠어요? 외국인이면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자, 외국인이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일본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그 미운 일본 놈들인데. 예. 그러면 저기,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미국 사람은 우리 이웃입니까?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교사가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교사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부만 이웃이고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맞죠? 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핵심은 영생인데 근데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그 질문은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했던 질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진이 나서 이제 이 새 고랑이 끊어지고 그 옥문이 열리고 이랬죠.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목숨이 날아갈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죄수들이 막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간수들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간수는요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당신들한테는 답이 있는 것 같아 당신들은 옥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하고 지금 여기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예? 뭐가 다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빌립보의 간수가 했던 이 말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뭐 어떻게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고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은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자기한테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한 질문이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무언가를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언가를 지금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왔다. 그걸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지금까지. 율법 교사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왔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 하면, 25절에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랬죠?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은요,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순수한 의도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자기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은 뭐냐?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면,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간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진보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모든 율법 교사들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 라는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해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너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너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해갖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갖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선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 율법,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걸 이제 합하면 그냥 사랑하라 이겁니다. 계명은요,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거 전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죄거든요. 사랑하면 이거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자기 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이 당시 율법교사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요.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당시 이 율법교사들이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눈에 봤을 때 사랑하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는 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있어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 막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입으로 불평 안 해요. 마음으로만 불평해요. 입으로는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 이름도 안 불렀어요. 실수할까 봐.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랬잖아요. 주님도 그걸 인용하셨잖아요. 이게요 종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 10계명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부터 100%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살짝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하면 된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너는 마음으로도 거짓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순전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도 10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0계명 중에서 앞에 네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예. 아무도 자신있게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아내도 제 몸처럼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예. 내 몸처럼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양심으로는 인정 안 하는데, 그 이걸 계명을 십계명을 못 지켰다고 인정하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들은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합리화시켰습니다. 합리화시켜서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충분히. 그 다음에 내 이웃도 내가 충분히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딱 정해버렸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것만큼만 우리 이웃이다. 이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가 지금 그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율법에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 지금 너희들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 사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말할 때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말인데 너희들은 지금 이웃의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왜? 너희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면 자기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율법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테두리를 정했습니다.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들은 이방인은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 안 해도 된다. 왜?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내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토론까지 했느냐 하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걸 갖고 그들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그러면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우리 이웃으로 인정해야 된다. 어떤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야. 이런 걸 갖고 그들이 막 토론을 하고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율법을 이 율법교사가 딱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다. 그래, 네 대답 참 잘했다. 그게 율법이다. 그거 율법을 요약한 건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잘 이야기했다. 그렇게 칭찬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랬습니다. 이를 행하라. 이거 어떻게 무엇을 해갖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걸 행하면 된다. 이걸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 너 율법 방금 이야기했잖아.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지금 그대로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꼬집어 준 거예요. 너는 지금 그대로 못하고 있다. 뭘 못하고 있느냐? 너는 사마리아인 이웃이라 생각 안 하고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계명을 어긴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제 마음에 좀 찔림이 왔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러니까 너는 이거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찔리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교사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2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설마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겠죠?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니겠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딱 들어서
자, 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도한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다.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 도대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율법 교사가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 못하죠. 제사장이 이웃이라 하면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 도와줬으니까 율법을 어긴 게 돼버려요. 레위인이 이웃이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 역할을 했네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네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는 입에 담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선을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교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그 제사장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 그냥 지나친 레위인하고 너는 똑같은 사람이다. 너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똑같아. 너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너는 이 죽어가는 이웃을 내팽개치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겠다고? 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 율법교사한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여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누구와 같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아, 내가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 같구나, 피하여 지나간 레위인 같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자, 이 율법교사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누구와 같을까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내하고 똑같은 이 사람이 내하고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누구와 같을까요? 맞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교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빨가벗김을 당하고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옷도 벗김을 당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옷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옷은 의를 상징하잖아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가는데, 근데 이제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빨가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선을 행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뭐 심지어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자기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예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교사가 그걸 알았다면,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군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군요, 이것을 알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이미 율법을 어긴 죄, 이 죄를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알았다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이런 질문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따위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했겠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아,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가 아니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바는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좋은 데 간다. 이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조차도 많은 종교와 똑같은 종교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은 하늘에 간다, 이걸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 착하게 살 수 없다, 너 착하게 살 수 없다, 그걸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자꾸만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다른 종교,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차별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너는 착하게 살 수 없다, 너 힘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는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모든 대가는,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대가는 구원자가 지불한다, 너가 지불하는 게 아니다, 구원자가 지불한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옷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가려고 해도 지금 뭐, 지금 시점에 맞춰서 적용을 하자면 병원에 가려고 해도 뭐 택시를 탈 돈도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갔잖아요. 태워줬으니까 차비 내놔라 했습니까? 안 했죠? 이 사람은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안비 내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니 좀 이제 정신 차려고 안 하면 니가 돈 내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비용이 더 들면 그것도 내가 내겠다. 그죠?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모든 비용은 주님이 다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 행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축소시킨 거예요. 이것만큼만 내 이웃이다, 하나님도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된다, 율법을 그렇게 축소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축소시켜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안 지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 죄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정말 잘 깨달았고, 너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짊어지고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고 왔다. 너의 모든 죄를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지고 갔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하고자 한 말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와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 사람 모든 이웃을 너는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또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엄청난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